안녕하십니까. 오야봉 묵글씨 TV의 오야봉입니다. 오늘은 녹음 방초를 한번 구독자 여러분과 글씨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록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록자. 자, 리을을 쓰실 때는 이 붓을 이 일직선을 세워서 살짝 누릅니다. 살짝 누르고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꺼주고 이런 형태로 자 리얼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얼을 붓끝을 살짝 누르면서 잠깐만요. 자 붓끝을 살짝 누르고 약간 위로 이래 올립니다. 위로 올리고 여기서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리고 당겨주고 여기서 누르면서 살짝 올리고 이런 형태로 예. 자, 그리고 여기 모음 오자를 한번 써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가로 꺾기. 여기서 밀어주고 돌아 나옵니다. 여기서 가로 꺾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붓을 직각으로 세워서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옆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눌러주면서 이래 옵니다. 자, 다시 O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눌러서 살짝 내려오고 여기서 누르면서 옆으로 가서 그대로 이렇게 당기. 자, 받침 기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받침 기억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저 다음 기억을 쓰듯이 이렇게 덜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덜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받침 기억은 될수 있으면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 자, 록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붓을 직각으로 세운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고 위로 살짝 올려서 여기서 한번 살짝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내려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로꺾기는 살짝 누르면서 옆으로 가서 돌아 나오면서 이런 형태로 녹자. 그리고 음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자로. 자, 먼저 이응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응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12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응자는 이래 10십자를 끄어서 여기가 12시, 여기 3시, 6시, 9시 시계로 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응자는 여기에서 살짝 누르면서 살 들어주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눌러서 돌아오면 이응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응자는 12시 방향에서 살짝 누르고 여기서 다시 붓끝을 들립니다. 들면서 6시 방향에서 좀 눌러주지그시 눌러주면서 이렇게 돌아올라갑니다. 이러면 이응자가 됩니다. 이뭐 이거를 이응자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가로꼽기, 아까 가로꼽기 어자는 여기 직각에서 세워준 상태에서 살짝 누르고 그대로 옆으로 와서 여기서 한번 살짝 눌러줍니다. 붓끝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당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자, 붓이 이렇게 직각으로 세운 상태에서 살짝 누릅니다. 눌어서 그대로 옆으로 갑니다. 여기서 살짝 누르면서 안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다음에 이 가로긋기 같은. 자, 여기서 미음은, 받침 미음은 어떻게 하냐면, 맨 미음도 여기서 처음에는 끝을 살짝 내려오면서 조금 하면서 다시 끝을 들어주면서 이런 형태로 여기에서는 3자 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올라가서 3자 선다고 선대 아라비아 숫자 3자 이런 형태로. 자, 다시 한번. 자, 미음은 여기서 출발해서 끝을 들어주면서 여기서 3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연속해서 음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2시 방향에서 여기서 이음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눌러주면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음자가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음자 써보겠습니다. 자, 이음부터 붓을 세워서 살짝 들어주면서 여기서부터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다시 눌러주고 옆으로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형태로 음자 형태. 자, 그리고 방자를 비읍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자 비읍부터 쓰면, 자, 여기 일단 살짝 여기 직각을 세워서 살짝 눌러주고 밑으로 살짝 눌러주고 밑으로 그래서 비읍. 여기서 먼저 오야봉만의 글씨체를 하는 여기서 이제 이음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빠르게 올라오면은 자 보면서 이렇게 이음선이 발생하죠. 이렇게 비읍을 자 비읍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눌러주고 내리고 살짝 눌러주고 내리고 이런 형태로 비읍.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붓을
직각을 세운 상태에서 살짝 붓금만 살짝 눌러주고 밑으로 바로 내리면 됩니다. 붓금만 살짝 눌러주고 바로 내리고 바로 이렇게. 자, 아자하고 받침 이응하고 요거를 연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자도 맨 마찬가지. 자, 모음 아자. 이게 살짝 직각의 상태에서 살짝만 눌러주고 이렇게 늘어옵니다. 늘어오고 밖에서 찍고 안으로 오면서 살짝 들어주면 이응 이렇게 됩니다. 실수는 여기 잠깐만.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서 직각 세운 상태에서 살짝만 눌러주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살짝 이 찍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 방자를 연속해서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읍. 여기서 직각을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쫙 늘어오고 늘어오고 이런 형태로 방자, 이런 형태로 방자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자를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맨초도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치어선 그냥 위에 이런 식으로 체크하듯이. 자, 우리가 체크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체크하면 이렇게 체크하죠. 이렇게 체크한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치어 써보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들어주면서 이음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꾹 눌러주고 또 들어주고 눌러주고 이러면 치엇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붓을 90도 딱 세우고 체크하시고 다시 살짝 들면서 다시 한번 체크 비슷하게 이런 여기 와서 살짝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서. 여기서 가로 꺾기 딱 누르고 그대로 와서 또 이런 초 더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어선. 자, 치어선 체크하듯이 체크를 살짝 하고 여기서 붓끝을 들면서 여기 이게 이음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여기서 가로꺾기. 자, 이런 식으로 한 초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하실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자주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초점 책. 자, 직각으로 세워서 체크하듯이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서 살짝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크게 체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로 꺾기. 자, 우리는
북글씨, 한글, 이거, 서예에는 사실, 딱, 배울 게, 딱세 가지만 딱 배우면 됩니다. 자, 뭐 배우냐? 자, 세로 꺾기. 여기서 세로 꺾기, 직각을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늘어오면 세로 꺾기 하나. 그 다음에, 가로 꺾기. 여기서 살짝 눌러서 그대로 와서 이러면 가로 꺾기. 세로 꺾기, 가로 꺾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한글은. 동그라미. 이거 이응. 이응. 이씨.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그세 가지만 할줄 알면 끝났습니다. 이세 가지로 안 이루어지는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세 가지로 다 글자가 세로 꺾기, 가로 꺾기, 동그라미 이세 개만 알면 한글 서예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할 것도 없습니다. 이세 개만 완벽하게 연습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세 개를 연습을 조금 하시면 뭐 얼마든지 자기만의 또 글씨체를 또 개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본 글씨체를 따라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 요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충분히 뭐 글씨를 다잘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 방초 오늘 연속적으로 한번 쓰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워서 록. 녹음 방청. 하여튼 오늘은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한번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소리 아닌데 저도 뭐 구독, 좋아요 좋다 그러면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상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